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오늘은 짜잔. 벚꽃 젤리 먹방. Let's go. 사라졌어요. 약간 음료수 같은데요? 그냥 우와. 이거 완전 물방울떡 같아요. 입에 넣자마자 천장이랑 혀랑 이렇게 힘을 별로 안 줬는데도 으깨져 버려요. 그리고 안에 꽃이 들었는데 꽃을 씹을 때마다 되게 꽃향도 나는데 되게 설탕 덩어리 같은 그런 진한 단맛이 나요. 신기하네요. 이런 벚꽃이 들었어요. 얘만 먹어볼게요. 아, 벚꽃 맛있네. 얘는 조금 진하네요, 맛이. 칙 맛이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엄청 진해요, 향이. 오, 얘는 좀 애매한데. 짜잔. 얘는 나비 젤리라는 건데 어디가 나비인 거죠? 아, 여기 나비가 있어요. 노란 색깔. 아, 나비였구나. 짠. 와, 엄청 귀엽네요. 얘는 딱그 복숭아 맛이에요. 복숭아 음료 되게 많잖아요. 뭐2% 부족할 때뭐 그런 것들? 딱 그런 맛이네요. 그냥 물 마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먹는데 소리가 안 나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 젤리들은 다른 젤리들이랑 같이 해서 요즘 유행하는 젤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